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평소에 그냥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무리를 통해서 그 알고 지낸 상태였는데 어느 날 다른 분이 소개팅 해줄게 한번 누구 만나볼래 해서 사진 보여줬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야, 이거 그럴 때 뭔가 운명이라는 느낌이. 운명의 데스티니. 이거 운명이구나 보여주길래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저의 좋은 점을 많이 어필했죠. 이제. 아니 그럼 우리 성광이 형이 뭐라고 불러요 평소에? 자기야? 나라고? 얼마 전에 갑자기 여보여라고 해가지고 살짝 느낌이 진짜 간다. 이상해.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진짜 가는 거야. 나 진짜 가나 봐. 나 진짜 가나 봐. 진짜 가는 거야. 진짜 잘 아니 마음속에? 그러면 네. 어떻게 누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도 그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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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고 나 예비 신부였어. 제가 이제 마음을 고백했다 생각해가지고 한강을 이제 낮에 한강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나 한데 오빠 나 지금 오빠가 지금 뭐 하려는 거 알 것 같거든? 이런 보통 최악인데? 하지 마. 그거 하려는 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뭔지 알겠는데 그거 하지 말고. 어떡하지? 이거?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그래서 고백을 못 했어, 아직도. 어떻게 됐어? 그럼 아직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뽀뽀를 그 친구가 먼저. 그날이다.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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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